what I should do. And I wish you would be right here with me. My mind is filled with pictures of when we used to dance, but now I don't know where you are. I miss you so bad, won't you come back to me? I've got you in my head, you're all right. 오늘 아침에 요즘 애는 녹차를 마십니다. 이걸 다 마셨네요. 냉수, 완전 냉수파인데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녹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챙겨 먹어요. 하나의 셀티바 유산균을 챙겨 먹고요. 아침에는 젤리도 먹을까? 이거는 비타민C 젤리입니다. 맛있어요. 조금 준이야. 네. 오늘의 기분 어때? 오늘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 해가 떴어요. 너의 마음속에 해가 떴니? 좋겠다야. 잠옷에 치아 흘렸어.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네요. 여튼 지금은 강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주는 눈 뜨자마자 스텝 가볍게 당겨 안아주세요. 오른다리를 쭉 펴올리고 왼쪽 다리는 내려줍니다. 무릎 뒤를 잡고 후 내쉬면 이제 씻었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닥토 화장솜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서 정리를 해주고 선케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 두 가지 제품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AHC 세이프온 라이트 선 세럼이고 하나는 세이프온 수딩 선 쿠션이에요. 둘 다 AHC 세이프온 라인인데 이 라인이 진짜 신기한 게 SPF 지수가 50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뻑뻑하거나 뭔가 제품이 순하지 않거나 약간 그런데 이거는 이 라인 전체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높은데 되게 순하고 엄청 촉촉하고 산뜻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저는 또 선케어들은 다 약간 촉촉파를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 오늘 선세럼을 한번 발라볼게요. 선세럼도 마찬가지로 진짜 일반 세럼처럼 이렇게 촉촉하고 되게 산뜻하게 흡수가 되거든요. 정말 이런 제품이 잘 없어요. 저는 되게 촉촉한 거 선호하는 편이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혁신적일 정도로 그냥 일반 세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전체가 저자극, 안자극, 민감성 이 3종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다 보니까 민감성 피부나 조금 예민하신 피부에도 좀 마일드하게 사용이 가능한 라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화장 전에 가볍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철에 항상 좀 잡티 이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잡티 케어까지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발라줘도 피부가 되게 촉촉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쿠션을 바를 때도 있고요. 오늘은 이 쿠션은 챙기고 그냥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빠르게 화장을 해볼게요. 화장 영상은 제가 겟레디 윗미는 이제 곧 찍을 예정이니까 화장하는 건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원래 사무실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재우 오빠가 뭐 편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도와주고 뭐 밥 먹고 사무실을 갈 것 같아요. 지금 혜선이 언니랑 유경이 언니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볼게요. 날씨 너무 좋아. 드라이브 가기 딱 좋은 날씨구만. 너의 목소리만 넘나 크게 들려. 하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한두 번만 해야지. 그건 맞아. 한두 번만 해야지. 여자들이 지나가면은 진짜 예쁘다. 여자들이 네. 이런 게 맞는데. 맞아. 거기에 내 나. 3주 됐죠? 하면은 우리 다 먹을 수 있겠죠. 먹을 때 되니까 진짜 다 조용해. 먹어야죠. 다들 배고팠구나. 바다 입맛이 없어서 어때? 잘 먹고 있어. 아, 이거 자주 첫 끼인가? 응. 나도 첫 끼인가? 부자다, 부자다. 평소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선쿠션이에요. 저는 타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라줍니다. 그냥 쿠션 대용으로 저는 이렇게 써줘요. 색깔이 잘 어울리네. 난 이렇게 쿠션이 큰 게 좋더라. 오늘 드라이브 가고 싶은 날씨네요. 날씨 좋다.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오랜만에 진짜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건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스튜디오에서는 인트로랑 아우트로를 주로 촬영을 하고 화면 녹화는 아이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실은 이따가 갈 것 같고요. 해가 이제 지고 있네. 강의 촬영 현장을 소개합니다. 저의 조촐한 마이크지만 성능 아주 좋아요. 그 채널의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되게 느낌 있는 그런 모션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뭐 위치 있잖아요. 익숙해지셨죠? 두 번째 패드 컨트롤부터 패드를 입력하는 패드는 영어로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아웃트로까지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볼게요. 지금은 한강을 이제 찍었고 이제 한강 더 찍고 사무실에 걸어갈 거예요. 해가 다 져버렸어. 오늘 진짜 날씨 좋았는데 밤에도 좋겠죠? 쫓겨난 줄 알고 하이 하이 룸 아 힘들어. 운동 끝. 30분을 걸었네요. 지금은 몇 시야? 9시 40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에 있을 리가 없지?
여기는 기우쌤 사무실입니다. 제 방을 소개합니다. 저는 방이 있거든요. 저의 방은 바로 짜잔, 기우 없는 곳이에요. 기우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되게 아늑하죠? 지금 책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더러운데 그만큼 바빴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오늘따라? 아, 이제 치울 겁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세이프온 수딩 선쿠션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걸어와서 좀 더워가지고 이게 쿨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더울 때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제품도 진짜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바르자마자 약간 광이 돌면서 수분감이 주는 그런 시원한 쿨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좀 더워지는 날씨에 들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바디 전체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여름에 야외 활동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쿠션이라서 바르기도 편하고 아무튼 정말 이 쉐이프온 라인 다 추천해요. 저는 사실 다 써봤는데 그 중에 두 개 오늘 보여드린 이거랑 아까 그 세럼, 선세럼이 제일 이제 베스트라서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뭐 톤업 세럼도 너무 좋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도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마침 제가 테스트 기간 때 너무 극찬을 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올리브영 프로모션 하고 있는 그 이벤트 패키지인데 이렇게 50%의 용량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두 개로도 충분하게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데 제 마음이 느껴지나요? 진짜 너무 좋은데 작업을 좀 하다가 집에 가려고요. 아우, 라면? 아니야. 우바지 바다야. 엄마 너무 땀이야. 우바지. 아니야. 라면 진짜 오빠야. 옥수수. 들고 가자.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침에 제가 아침부터 찬 게 아니라 많이 걷진 못했어요. 5,600걸음. 많이 걸었네. 우와, 화요일날 1,000걸음밖에 안 걸었네. 아마도 제가 안 끼고 나갔을 거예요. 맞아. 친구들 거 봐볼까? 보라 언니랑 강산이 오빠. 승훈이 오빠는 왜 안 되지? 보라 언니 오늘 안 차고 있었고 강산이 오빠는 오늘 13,000걸음이나 걸었네? 대단한걸? 저는 이렇게 보다시피 아주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월달이 된 지, 그러니까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이에요. 사실 요즘에 건강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 진짜 행복한데 피곤한데 생각해보면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건강이 살짝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엔 잘 먹으니까 또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저의 근황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정말 전화 왔는데 경탁스 하이 선생님. 네. 왜 사무실이신데요? 저 원래 야간 근무잖아요. 혹시 네. 그 나오실 때 네. 창문 잘 닫아주시고요. 창문이요? 네네네. 네네네. 내일 혹시 비 오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뭐 하는데 오빠는? 아, 방금 이제 집 들어와서 일 좀 마무리하고 씻고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몇 시? 10시나 11시쯤 가려고 하는데?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무튼 맛있다. 제가 탕비실 담당이거든요. 맛있는 과자들을 채워넣는. 어? 뭐야? 새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것도 제가 사놨는데 되게 잘 먹으면 엄청 뿌듯하다. 12시 계시나요? 12시 11시 44분 택시 지금 잡히겠지? 원래 요즘에 10시 이후에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Down.